와, 보이십니까? 와, 4.25 기가헤르츠의 클럭이 들어가니까 논오버인 상태에서는 3072 정도의 성능값을 보이는데 지금 3700 정도까지 성능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컵입니다. 이번 영상은 라이젠 CPU를 쓰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고요. 오버클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이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될 거예요. 이 영상은 원 어스머스라는 제작자가 라이젠 자동 오버클럭 툴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즉 CTR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CTR 같은 경우는 클럭 튜너 포 라이젠이라는 뜻이고요. PBO 같은 경우는 프리시전 부스트 오버드라이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TR하고 PBO하고 비교를 한번 드리면 자동 오버클럭이라는 점에서는 두 개가 비슷하지만 PBO는 메인보드 제조사가 대충 세팅값을 때려놓은 것과 달리 CTR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CPU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수율과 전력 효율을 분석을 해서 최적화하여 성능을 높인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활용 중인 코어만 활성화되어 오버클럭 되는 PBO와 달리 올 코어가 오버클럭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나 다중코어를 사용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CTR이 여봅니다. PBO의 단점 같은 경우는 전압을 그대로 그냥 때려 박아 놓습니다. 그래서 전원부나 CPU 코어에 대한 열로 인한 데미지가 조금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CTR 같은 경우는 자동 언더볼팅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클럭은 높이 대 전압은 낮추는 미친 그런 수동 오버클럭 같은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맞춰야지 정확한 진단으로 작동되니까 요구사항을 꼭 맞추도록 합시다.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10 64비트에 1909에서 2004 빌드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윈도우 10이더라도 윈도우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쓰셔야 되고 뭐 윈도우 7은 어차피 지원을 안 하니까요. 내 윈도우 빌드 버전이 뭔지 확인하는 방법은 실행 버튼 눌러서 CMD 치시고 윈버라는 명령어를 검색을 하시면 빌드 해가지고 그 숫자 나오죠. 이게 윈도우 빌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전이 맞지 않으면 포맷을 해서 버전을 올리시거나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하셔서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AMD Gen 2 기반의 CPU여야 됩니다. 즉 1세대나 2세대, 그러니까 1000번대나 2000번대 CPU는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루누안으로는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뭐 4350G나 4650G 뭐 요거는 아직 쓸 수가 없습니다. AGSR 콤보 AM4 버전 요거 있어요. 1004 버전 이상 바이오스 버전이 필요하니까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도 최신으로 펌웨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넷 프레임워크 4.6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넷 프레임워크로 장치를 테스트하고 과거 걸어보기 때문에 넷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버전도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버클럭 한다고 바이오스 손대신 분들 있죠? 설정값 초기화하시거나 공장 초기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설정값은 다음과 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CPU 전압은 오토로 바꾸시고 CPU 배수도 오토로 바꾸시고 SVM이라 해가지고 그 애플레이어 구동하실 때 쓰는 가상화 기능 있잖아요. 그거는 끄도록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끄고 하시는 게 측정이 더 잘 되게끔 나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는 기능을 끕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라이젠 마스터 2.3 버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해당 프로그램은 AMD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램 오버나 XMP를 활성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램 안정화를 꼭 맞추셔야 돼요. XMP 같은 경우도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대충 그냥 때려 박은 거기 때문에 꼭 그 맴 테스트 같은 거 돌려가지고 메모리가 안정화 되는지까지 꼭 확인해 보시고 대충 오버클럭 대충 램 오버 하셔가지고 블루스크린 가끔씩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오버를 넣으시던지 빠꾸 하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가장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3500이나 3600 엔트리급 이상 CPU의 A320이나 A520 같은 보급형 메인보드를 장착한 후 안 계시죠? 설마? B450이나 B550 칩셋부터 지원하니까 A320, A520 보드는 지원 안 합니다. 뭐 게이밍 보드를 사셨다 하더라도
해당 CTR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CTR 같은 경우는 이게 램오버는 안 돼요. CPU 오버만 되는 거기 때문에 램오버는 따로 잡으셔야 되고, 램오버 하셨을 경우 안정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CTR 같은 경우는 수동 오버클럭과 마찬가지로 CPU의 수율이 좋을수록 메인보드 전원이 짱짱할수록 냉각 성능이 뛰어날수록 더 높은 오버클럭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CTR하고 호환되는 CPU 목록을 여기에 한번 올려놨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면 영상 좋아요 누르고 끝까지 시청하시고 요거는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자기 CPU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설정에 관한 권장 사항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올라와 있는 베타3 버전부터 LLC를 오토로 두어도 괜찮으니까 사진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일시정지해서 보세요. ASUS 메인보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설정 건드리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페이지 모드를 스탠다드로 바꾸시고 커런트 카파빌리티 모드라는 기능도 100으로 맞춰놓으면 좋다고 제작자가 말을 하네요. 제작자에 의하면 ASUS랑 MSI가 호환성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ASUS와 MSI에 비해서 수율이 한 1에서 3% 정도 V드랍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볼테이지 드랍이라고 하죠. 정상 범위보다 1에서 3%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하고, 볼테이지 드랍 같은 경우는 CPU 로드 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의미를 합니다. 에즈락 메인보드가 호환성이 가장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에즈락 메인보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설치 방법은 알려드리기 전에 파일을 먼저 다운받으셔야겠지요. 파일은 영상 설명란이나 아니면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받아주신 CTR을 압축 해제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라이젠 마스터를 설치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네벤치 R20을 받고 이 설치된 폴더를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을 풀어주시고 이 압축 풀어진 거를 이 CTR에서 베타3 그리고 CB20에다가 이 압축 해제된 거를 여기다가 풀어주고요. 그리고 시네벤치를 한번 실행시키셔서 라이센스 동의까지만 해주도록 하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시네벤치 20을 실행을 시키시면 3600이 뭐 한 3072점으로 나와 있고, 저는 아직 요거에 테스트는 안 해봤기 때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동의하라고는 안 뜨고요. 베타3 쪽 가시면 CTR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실행하시면 되고요. 컴퓨터 성능은 3600 CPU에 4.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버를 한번 넣어 봤었어요. 다시 풀어서 다시 할 거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3200Hz 짜리 8기가 두 개 꽂아서 16기가 구성해 놨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2060 슈퍼를 꽂아 놨습니다. CTR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실행을 시키면 이제 뭐 어떠한 종류의 튜닝, 오버클럭이나 언더볼팅이든 CPU의 메인보드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문구가 뜨기 때문에 요 점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용하시다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제작자한테 뭐라 하세요. 이 왼쪽 편에 홈페이지 아래쪽에 메인이라는 버튼 눌러주도록 하고요. 일단은 맨 처음에 스타트 누르기 전에 다이아노스틱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오버클럭을 다시 한 번 더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온도값이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각 코어당의 클럭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CCX 수 두 개가 있고요. CCX 두 개에 하나당 3코어씩 할당받아서 총 6코어인 성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 같은 경우는 과부하 테스트 각 횟수당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값이 더 크면 클수록 CTR이 더 정확하게 튜닝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CCX 델타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 또는 언더볼팅을 위한 조건입니다. 해당 값은 최고 수율 CCX와 나쁜 수율 CCX 간의 클럭 차이를 말을 하는 거고요. 해당 값은 CPU의 체급 라이젠 5냐 7이냐 9이냐에 따라서 개별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면 CTR이 자동으로 최저값을 보여주면서 임의로 수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대로 놔두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32번까지 해가지고 지금 볼테이지 테스트는 끝났고요. 1.12V까지 전압 다운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지금 CPU 프로세스 성능 같은 경우는 실버 등급이 나왔네요. 골드가 나오길 바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스타트 버튼 눌러가지고 CPU 오버클럭하고 언더볼트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걸 까먹을 뻔 했습니다. 디아노스틱 기능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그 CPU 등급까지도 나오지만 밑에 이제 리퍼런스 프리퀀시랑 프리볼트 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볼테지 드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250MHz, 4.25GHz까지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리퍼런스 프리퀀시를 넣어줘도 되고요. 만약에 4.1까지 쓸 거야, 근데 넌 전압을 더 다운 해볼래? 라고 하면 1.175까지 넣어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세팅된 값을 보시고 수동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스텝 6까지 해가지고 테스트가 끝났는데 한 번 더 돌려보고 싶지만 지금 요 정도로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클럭은 4.25까지 오버클럭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올코어로 4.25까지 오버클럭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래서 한번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서 볼까요? 동급 CPU보다 성능 향상이 얼마 정도 있는지. 와, 보이십니까? 와, 오버클럭 0.25GHz 정도, 그러니까 4.25GHz의 클럭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3600 논오버인 상태에서는 3072 정도의 성능값을 보이는데 지금 3700 정도까지 성능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와, 보시면 3600XT보다 성능이 더 좋게 100 정도 더 좋게 나오죠. 기본 쿨러로 이렇게 성능을 땡겨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CTR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AMD에서 Ryzen Master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윈도우 환경에서도 소프트웨어를 통한 오버클럭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툴로 보여지고요. 오버클럭을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베타 3 버전부터 진단 관련 버그나 볼테이지 드랍, LLC 상태 등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오류 감지 알고리즘이나 온도 인계값이 딱 맞으면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중지해버립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PC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이 해당 기능을 쓰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결론은 최근 생산된 AMD CPU 뭐 3600MPK 제품 같은 경우 수율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특히 제가 테스트한 3600이 가성비가 워낙 좋잖아요. 3600 같은 경우도 국내에 재고가 다 떨어졌다가 다시 재고 풀리면서 가격대도 20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올코어 기준으로 4.3이나 4.4GHz를 기본적으로 오버클럭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게임하면 AMD 아니겠습니까? 인텔 i5급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3600. 왜냐면 벤치값에서부터도 i5급보다 성능이 좋게 나오니까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있나요? 당연히 게임마다 프로그램 돌리는 것마다 조금의 차이는 보여질 수 있는데 그 AMD CPU가 전반적으로 인텔보다는 성능이 좋게끔 나오는 것도 기정된 사실이죠. 제가 컴퓨터 가게 장사를 하면서 지금처럼 가격과 성능이 좋은 시기가 없었는데 지금 컴퓨터 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필요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상세 설명 또는 네이버에 황컴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쇼핑몰 같이 나옵니다. 검색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같이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